일단 저희 회사 선배님인 B1A4의 진영 선배님께서 곡을 선물로 주신 곡이고요. 뭔가 저희 옆집 소녀만의 뭔가 매력 있는 보이스와 멋진 춤 실력이 어우러져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제목이 네, 딥 블루. 말해도 되는 건가요? 아, 내가 말해버렸네. 어떡하지? 아, 말해도 되죠? 예. 큰일 날 뻔했네. 네, 딥블루 아, 딥블루 아이즈라는 아이스. 예. 곡입니다. 차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령대가 차이가 가장 나는 것 같고요. 또 다른 차이점은 우리끼리 되게 수련해 온 듯한 느낌이면은 언니스는 되게 편한 동창회 간 느낌? 그래서 되게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두개다 너무 좋고 행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개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뭔가 다 다른 게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정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너무 솔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7명이 안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 처음에. 너무 각기 다른 그룹에 있는 친구들이라 그게 저는 더 매력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7가지의 색깔이 레인보우처럼 여러 가지의 색을 한 번에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저희 팀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